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완장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두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